저에게 러셀은 기회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덕분에 주어진 것들에 집중할 수 있었고 수험 생활의 마지막을 후회 없이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의예과에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유시은입니다. 합격해서 기쁘기도 하고 제가 원하던 대학에 들어갔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아직 얼떨떨합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고 또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들어서 다른 학생들을 보면서 저도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학원을 선택했습니다. 일단은 개방형 구조가 가장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막혀 있으면은 계속 공부하다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가끔 너무 공부하기 싫고 그럴 때 딱 고개를 들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분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은 저도 다시 공부를 정말 열심히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 외에는 책상 바로 옆에 책장이 붙어 있어서 책을 꺼내는 게 편리하고 일반 독서실보다 책장 공간이 넓어서 문제집들이나 모의고사 시험지들을 많이 넣어놓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학원을 다른 학생들보다 좀 늦게 들어와서 그만큼 선생님께서 저에게 공부하는데 불편하거나 신경 쓰이는 점은 없는지 항상 물어봐 주시고 많은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메가대성 모의고사랑 러셀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 번 수능 대비를 할 수 있던 것이 좋았습니다. 특히 메가대성 모의고사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제 실력이 어떠한지 점검해 볼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모의고사반을 운영해 주셔서 좀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또 자습관 내에서 급식을 실시하였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밥을 잘 챙겨 먹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규칙적으로 밥을 챙겨 먹을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시간도 많이 아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초등학생 때부터 의사라는 진로를 좀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진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3 때부터 재수를 하던 삼수를 하던 의대에 들어가겠다라는 각오가 돼 있었습니다. 저는 수학에서 계산 실수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산 실수를 할 때마다 파란색 볼펜으로 어디서 어떤 부분을 실수를 했었는지 자세하게 적어서 정말 사소한 실수부터 개념이 헷갈렸던 것까지 빠짐없이 실수를 다 적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문제에서 마이너스가 여러 개면 조심하자 이런 식으로 다음부터는 어디서 조심을 하자라는 것도 적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저는 지구과학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원래 고3 때는 생명을 했었는데 재수를 하면서 지구과학으로 과목을 바꿨던 거기 때문에 베이스가 없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또 암기 과목에 제가 원래 약한 편인데 지구과학은 좀 암기 위주인 부분이 많아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울 것이 많은 부분이나 잘 외워지지 않는 부분들은 쪽지에 써서 밥을 먹을 때나 학원에 올 때, 집에 갈 때 이럴 때 틈틈이 봤습니다. 그리고 문제지나 모의고사에 나오는 선지들 중에서 헷갈리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그 선지를 그대로 써서 외웠습니다. 덕분에 수능 직전에 뭘 봐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 그 쪽지를 보면 됐기 때문에 좀 편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의대 면접 예상 질문지를 뽑아서 가족들과 연습을 해봤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보다 가족들 앞에서 면접을 보려니까 더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말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더 민망한 상황에서 연습을 해보니까 실제 면접에서는 오히려 좀 더 편한 마음으로 면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랑 같이 면접 준비를 할 때 제 답변에 대한 피드백을 바로바로 가족들이 해줬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안 좋은 습관 등을 고치고 갈 수 있었습니다. 공부에 집중을 오래 하다 보면은 머리가 아프거나 집중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맛있는 것을 먹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초코우유에다가 진한 초코 브라우니를 먹으면은 정말 달달해서 머리가 확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능 보러 가기 직전에 이제 엄마나 언니가 제게 어차피 너가 다 아는 문제야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말이었지만 수능 보다가 떨릴 때마다 그 말을 생각하면 좀 진정이 됐었습니다.
정말 힘들겠지만 그 속에서 나름대로의 재미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이런 사소한 행복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능 고사장에 들어갈 때 결과가 어찌 되든지 후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담임선생님은 동료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냥 단순히 선생님으로서 충고나 뭐 잔소리 같은 것만 해주신 게 아니라 이 힘들었던 시기를 본인의 일처럼 생각해 주시면서 같이 견뎌내 주셔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러셀은 기회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수능이 많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이 정말 복잡하고 집중은 잘 안 되는데 할 공부는 너무 많아서 힘든 시기에 러셀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주어진 것들에 집중할 수 있었고 수험생활의 마지막을 후회 없이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